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독한 유튜버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한번 2교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1교시에는 그 TSMC의 그 창업자죠. 모리스 창 이분께서 아주 인텔 CEO 겔싱화에 대한테 아주 막 거의 독설을 퍼붓죠. 아주 무례한 놈이라고. 때가 봐도 좀 그래요. 지금 인텔이. 제대로 이제 요즘 뭐 일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쓰든지 지금 딴지를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약간 얍삽한 그런 행동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그 TSMC 창업자 그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연세가 있으셔도 할 말을 하는 그런 배짱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국민 기업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TSMC 참 시스템 반도체 하나 가지고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키웠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TSMC. 그 섬나라 뭐 있어? 볼게뭐 있겠어요? 무슨 자원이 풍부해? 뭐가 풍부해? 근데 이상한 게 시스템 반도체 하나 가지고 진짜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뭐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일단 삼성 같은 기업들 많이 나와야겠죠. 2교시에는 이제 삼성전자 우리 개미들이 지금 고민이 깊어진다. 고민이 보통 고심이지, 고심. 고심이 지금 고심 중이야. 왜 그러냐? 지금 450만 정도 되는데 계속 7만 전자가 이게 막 붕괴 위기야. 붕괴 위기. 상당히 안 좋아. 또 오늘도 주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 7만 딱 찍었어요. 터치하고 다시 약간 올라서 7만 100원인데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 일단은 주가가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죠? 이제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너무 안 좋다. 오늘 앞두고 있지. 이제 28일에 발표하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데, 28일 오늘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려요. 오늘 뭐 시원하게 올라주면 또 좋겠는데, 실적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쳐봅니다. 워낙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거꾸로 가니까, 거꾸로 전자라서 상당히 좀 짜증이 났죠. 그 테슬라는 뭐 실적 좋다 가면 뭐 주가 쫙 올라가는데 우리는 실적 좋다 가면 벌써 내려가. 결국 선반영했다. 뭐 그런 이유예요. 항상 보면. 삼성전자 전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1000원 정도 빠졌죠. 빠졌어요. 그래, 7만 100원에 전 장을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12일 6만 원선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4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7만 전자로 회복을 했는데, 하지만 지난 25일에는 장중에 6만 원선을 내주는 등 아주 불안한 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의 그 팔자가 이어지고 있다. 팔자. 팔자가 이어지고 있다. 왜 계속 팔고 있을까? 외국인은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매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3,090억 원어치를 팔아요. 3,090억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순매도 규모 1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순매도 규모 1위 올린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내년 디램 가격이 최대 2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내년에도 한 D램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D램은 삼전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한7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확보한 주요 시장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D램 가지고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아온 거예요. 그만큼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죠. 했는데 이제 결국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상당히 주가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지부진하고 계속 빠진 거였습니다.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고. 대만의 그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트렌드포스라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종종 내요. 보면은 내년에 D램 시장의 평균 판매가 ASP가 올해보다 한 15%에서 많게는 20%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트렌드포스가 시장 1위 업체죠. 삼성전자의 공급 증가율이 19.6% 될 것이랍니다. 19.6%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또 오늘 28일 날 이전 21년 그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앞서서 삼성은 지난 8일 날
2021년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한 73조, 영업이익은 한 15조 8천억 정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9% 정도 상승을 했죠. 영업이익은 한28%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 대비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주 좋아요. 보면 전기 매출은 한 14.7%, 영업이익은 한 25.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출 73조는 사상 첫 70조 원 돌파이자 역대 최대였어요. 역대 최대. 말이 70조지 여러분들이 쉬운 게 아니다. 진짜 보면 큰돈입니다. 전에 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 매출이 66조 9,600억이니까 한 6조 400억 정도도 늘어난 거죠. 그 전분기 대비로도 벌써 9조 3,300원이나 많고 그만큼 매출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늘고 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간이었던 2018년 3분기 이때가 좋았어요. 17조 5,700억 진짜 잘 나갔죠. 이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2021년에 이제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한30%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예상을 하는데 2026년까지 삼성 파운드리는 연평균 24% 정도 성장을 할것 같고요. 시장 성장률 전망 14%를 한 상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공급망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되면서 2022년 그 펜트업 수요 발생될 시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 산업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다. 아유, 지금 하여튼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뭔가 시원한 흐름,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적은 상당히 좋아. 뭐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도 잘될 거예요. 잘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D램 가격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D램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어.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막 떨어지기도 이제 할 그것도 없어요. 이제 상승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결되면은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또 D램 값은 상승하겠죠. 시스템 반도체도 올라갈 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는 뭐냐? 결국은 많이 모으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모으시라는 거예요, 소량.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고민, 말 그대로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 고민이 깊어지는 고민이 어느새 이제 얕아지길 바라겠습니다. 7만 원 붕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좀 붕괴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장난질에 외인들이 장난질에 할수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은 2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